자, 오늘 재밌으셨어요? 방금? 주사장에서? 네,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네, 두 분 정말 잘하셨어요. 이퀄라이징도 한 번에 됐었고, 몸 쓰는 것도 정말 잘하시고, 깊이 있는 이론 수업을 좀 네. 한번 해볼게요. 우리 다이빙을 하다 보면, LMC나 BO를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의식곤란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얼굴을 계속 봐야 돼요. 버블을 뿜게 돼 있어요. 버블 뿜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건져요. 괜찮냐고. 그리고 버블을 뿜고 나서도 계속 물 안에 있으면 일정 시간이 자세했을 때 기절하게 되는 거예요. 호흡 충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숨 참아요. 시작하고 참았더니 산소가 쭉 줄어요. 이산화탄소로 쭉 늘다가 호흡 충동 성에 가면 그때 호흡 충동이 오는데 등이 이렇게 와요. 우리 여러분 스태틱에서 호흡 충동까지 올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몸에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호흡 충동을 처음 느끼면 깜짝 놀래요. 숨 참고 있는데 갑자기 흑 하면 뭐야? 이러고 숨을 쉬게 되겠죠. 그게 호흡 충동이지 들어가자마자 아 숨 쉬고 싶어 이게 호흡 충동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스텝을 달고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수영장으로 가시죠. 네. 저희 이번 세션에서는 숨을 오래 참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빼고 근육을 이완하고 릴렉스를 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손도 잡고 물속에서 네, 편하게 다리도 뜨고 편하게 이완호흡 할게요. 자, 내리시고 온몸에 힘 빼주세요. 혹시 숨이 차는 게 느껴지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그럼 버딩 옆에서 다리 내려주고 자 아니면 참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참아볼게요. 뭐야 왜 이렇게 오래? 네 이제 자 회복홀 진짜 오래 했다. I'm okay. I'm okay. 아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1분 41초 잡으셨어요. 41초? 오늘 첫날이잖아. 2레벨 다이버의 기준이 테스트 기준이 1분 30초예요. 아주 잘하신 겁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대박이다. 와 어떻게 그렇게 참았냐. 자, 그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꽤 오래 갔죠? 떠 있을 때부터 최대한 릴렉스 상태로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팔에 힘 빼시고 지금 매우 안정적이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오래 하는데? 괜찮은 거지? 네, 좋아요. 팔 받치고 다리 땅에 닿아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참아볼게요, 우리. 네, 오죠. 아, 맞죠? 이게 뭐구나.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오죠? 네. 느껴지죠? 꿀꺽꿀꺽 느껴지죠? 회복홀! 와, 야, 오래 했는데? 회복홀, 우리 눈 보고 오케이 사인까지. 대표님 몇 분 참으셨을 것 같아요? 한 1분 30초? 자, 자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 19초. 오, 오래 참았어. 오, 오래 참았어. 2분 19초. 자, 3레벨 다이버 테스트 통과 기준이 2분 30초예요. 아~ 10초만 더 참았어도 30배 통과 기준 통과했는데 한 번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자, 우리는 이 스태틱 앱리어를 통해서 물속에서 네. 최대한 내 몸을 릴렉스하고 아~ 온몸의 근육의 긴장을 풀고 힘을 빼는 연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주기적으로 해줄수록 계속해서 늘어요. 그리고 이게 늘수록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다이빙 타임이 계속해서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릴렉스되기 편하니까요. 우리 장비를 착용해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중에서 우리 아까 격다이빙으로 입수를 해봤죠? 입수를 해서 물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수평 자명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이나믹 앱리어 할 때 중요한 점 첫째, 피닝이 똑바로 쳐져야 돼요. 우리 아까 처음 쳤던 것처럼 쭉쭉 앞으로 뻗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내 몸이 똑바로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먼저 물속에서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 이 앞쪽으로 와서 한번 봐주세요. 물속에서 봐주세요. 네네. 물속에서 봐주세요.
자, 올라오시면 충분히 회복을 해주세요. 다이버가 들어갔을 때 버디는 수면에서 같이 따라서 세이프티를 봐줄 거예요. 제가 세이프티 같이 봐드릴 거예요. 자, 처음에 덕다이빙 타드로 들어가요. 네, 덕다이빙으로 들어가는데 약간 좀 힘드실 수 있으면 그냥 편하게 바닥으로 일단 발차기 충분히 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준비. 자, 엎드려서 셋업. 입소 직전에 다리 힘들겠습니다. 시간까지. 알 거예요. 네. 네. 아주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배워볼게요. 잘 들어가셨고 다이나믹 앰리어 하는 수평, 자명, 자세는 되게 좋으셨어요. 와. 아주 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레스큐를 배워볼 거예요. 다이버가 내 버디가 LMC가 왔다라는 가정하에 이 사람을 끌고 수면으로 올라와서 숨을 쉬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걸 배워볼 겁니다. 강사님이 바닥에서 내려와서 숨을 참고 계시면 우리가 다이빙으로 들어가서 끌어올릴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 다이버에 다가가서 자, 뒷통수를 감싸고 뒷통수를 감싸고 앞은 자, 손바닥으로 턱을 손으로 마스크를 눌러주고 이 상태로 쭉 들어올리면서 내 머리보다 높게 들어올리면서 끌고 올라올 거예요. 네, 바로 올려서 마스크를 벗깁니다. 그 다음 바로 요 눈 밑에 이 감각기관을 불어줄 거예요. 우리 서로의 우리 버디를 네. 위협에서 구해줄 수 있는 레시피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도전해 보시고 바로 해 보시겠어요? 네. 자, 먼저 눈에 떠서 안전호흡 상태 유지하시고요.
내 다이빙 실력도 중요하고 이런 레스큐도 계속해서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항상 내가 언제든지 내 버디를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또 더욱 서로가 믿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다이빙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네. 재밌다. 너무 재밌네.